요즘 오징어가 금징어로 불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해안의 오징어 씨가 말랐다고 하는데요.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를 싹쓸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민들은 아예 조업을 포기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조업을 마친 배들이 항구로 모여듭니다. 밤새 조업했지만 수온은 평소의 반도 안 찼습니다. 오징어는 수온에 따라 바다를 옮겨다니는데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를 싹쓸이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04년부터 북한과 협정을 맺고 조업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엔 140척을 보냈다가 지난해엔 1238척까지 늘렸습니다. 우리 측 어민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04년 2만 2천여 톤 넘게 잡히던 동해안 오징어는 지난해 6,748톤으로 70%나 줄었습니다. 올해는 3,800톤에 불과합니다. 공급 부족으로 오징어 값이 한 마리에 5천 원까지 올랐지만 어민들은 반갑지 않습니다. 밤새 조업해도 기름값도 벌기 힘들자 출항을 포기하는 어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0척이 넘던 동해안 오징어 체납기 어선은 5년 만에 75척까지 줄었습니다. 제일 경비가 많이 나는 게 유류값인데 유류값이 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잠깐만 배들을 이제 그냥 매달아 놓고 이제 놓는 거예요. 어민들은 명태에 이어 오징어마저 동해안에서 사라지는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